올해 10월부터 라지나산 화물열차가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구간이 철길부술 사업과 철도역, 착골, 신호 및 통신 부분이 개건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철도수송 통로를 형성하는 대규모 계획은 역사적인 조로 모스크바 선언에 의하여 국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후두 나라 전문가들은 라지나산 철도 사이의 철도 구간을 개건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97 2008년 4월 우리 철도선과 러시아 철도 주식회사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라지난과 러시아 철도 무역 주식회사 사이 합영 기업 창설에 관한 계약서가 조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라송 국제 지만 수송 합영 회사가 창설되었습니다. 철도성 동해 철도 련운 회사와 라송 국제 지만 수송 합영 회사 사이에는 라진 두만강 철도 구간에 대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고 2008년 10월부터 54km 구간을 혼합선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0월에는 라지나산 철도 구간에 대한 시범열차 운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연간 10만 개의 지맘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라지나산사의 철도 개건 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나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 철도 지맘 수송 통로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것은 조로 두 나라 사이 경제 협조를 비롯한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